정통 트롯의 향기가 아주 구수하죠. 이혜은 씨의 당도아리라와 함께 오늘 더 트롯쇼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월요일 밤을 책임지러 온 MC 먼데이보이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일교차가 심하죠. 그래서 그런지 감기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요. 여러분은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내다 오셨죠? 그래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면서 미리미리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다들 두꺼운 용돈 봉투 들이셨습니까? 좀 얇아졌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해주길 바라는 것과 똑같이 부모에게 행하라. 자식 없는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더 확 와닿으시죠? 바라는 만큼 해드리는 그런 아들딸이 됩시다, 여러분. 쭉입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5월 둘째 주 1위 후보를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꽃말이 김희재. 5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이번 주 1위 후보가 새롭게 물갈이 됐죠. 손태진 씨의 당신의 카톡 사진, 김희재의 꽃말이가 재진입했고, 이찬원 씨의 하늘여행은 지난주에 이어서 1위 후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노래를 마음에 드셨습니까? 바로 그 노래에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투표 점수에 사전에 집계된 음원 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점수와 사전 투표 점수를 합산해서 오늘의 1위가 결정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더 트롯쇼. 이번에는 트롯계 비주얼 담당 두 분과 함께 할까요? 트롯 대세남, 승국이, 국민 남동생 이수호 씨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고 했나요? 저는 싫습니다. 예쁜 얼굴은 마주보고 싶거든요. 여러분과 하루 종일 마주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남자, 김희재와 함께하는 생방송 더 트롯쇼입니다. 네, 5월 둘째 주 50위에서 31위를 만나봤는데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난 방송 때 신곡들이 많아서 이번 주에 뭔가 변화가 많겠구나 싶었는데 딱 그렇게 됐네요. 지난주 신곡 맛집 이곡 어때의 주인공이었죠. 김태현 양, 한혜진 씨의 노래가 각각 37위, 49위로 첫 진입했고요. 그리고 무려 10곡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이 계속 상승세를 탄다면 다음 주는 또 30위에서 11위가 변동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다음 주 중위권 차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노래들은 당연히 만나봐야겠죠? 37위로 첫 진입한 김태현 양의 홍키통키 만나보시고요. 그 전에 감성 디바로 변신한 은가은 씨부터 만나보시죠. 퀸. 네, 눈치코치 하나도 안 보시고 태연 양이랑 신나게 놀아보셨습니까? 네, 저도 신나게 놀아봤습니다. 네, 요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조금 더 텐션을 올려볼까요?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코너! 희며드는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에만요, 앵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희며드는 초대석에도 앵콜이 있습니다. 이 사람 너무 재밌었다고, 꼭 다시 초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네, 또 모셨습니다. 나태주 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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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아이고, 이거 오늘도 희며들어버렸네. 아유, 반갑습니다, 나태주 네, 씨. 반갑습니다. 또 오셨어요? 네, 신곡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활력남 태권 트롯맨 나태주 왔습니다! 또 오셨습니다. 여기 두 번 온 분은요, 손태진 씨 그리고 나태주 씨 두 분인데, 근데 두 분이 막 크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재밌었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희재 씨하고 나태주가 섰을 때 눈높이가 맞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앵콜로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 맞죠, 여러분? 맞잖아. 아니 근데 사실 희재 씨도 컴백하면 노래 두 곡 하지 않아요? 아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두 곡 하는 거죠. 아, MC잖아요. 농담입니다. 식사 잘 챙기시고요. 꼭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 나태주 씨만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번에는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명곡 트롯과 함께 할까요? 신미래 씨, 이수연 양과 함께 구성진 시간 되세요, 여러분. 네, 30위에서 11위까지 중위권 차트를 알아봤는데요. 중위권에도 역시 빨간불이 활짝 켜졌습니다. 김양, 김용필, 박군, 진성, 남진 씨 등등 무려 12곡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중에 특히 이분들 장민호 씨, 양지은 씨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양지은 씨는 연정 말고 천리여행도 함께 인기 상승 중이죠. 이따가 천리여행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몇 곡을 만나볼까요? 저는요, 제 뒤에서 이분이 뭘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막 이분만 올라오면 뭐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막 웃으시잖아요. 우리 명섭이 오늘 뭐 하고 있었어? 예, 오늘 집에 희정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뽑아갖고. 무대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무대에서는요, 노래해야 되니까 준비해야죠, 이렇게 올라와서. 보통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막 하트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알고 보면 진짜 잔망쟁입니다. 조명섭 씨의 꿈꾸는 고향 열차와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이번 주 17위를 차지한 트롯 바비, 홍지훈 씨의 가보자고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홍지훈 씨의 가보자고를 듣고 있으면 진짜로 달려보고 해보고 가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다 가버렸는데 말이죠. 할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앞으로 쭉 달려보고 해보고 가봐야겠습니다. 다들 심기일전 하시길 바라고요. 생방송을 함께하는 더트롯쇼, 이쯤에서 실시간 투표 중간 집계 현황을 알아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현재 김희재가 1위, 손태진이 2위, 이찬원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투표는 8시 정각에 마감되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명곡이 주는 감동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과즙미 팡팡, 강예슬 씨가 부르는 러브레터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업템포로 들으니까 완전 새로운 노래가 됐죠. 별사랑 씨의 심리 벚꽃길까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은 어디 있죠? 대답 못하실 줄 알았어요. 북아메리카에 있죠. 그럼, 아 하셨어요 이제. 그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아시아? 네, 동북아시아에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24시간 여러분을 심장에 품고 사는 MC 김희재와 함께하는 생방송 더 트롯쇼입니다. 네, 옆 동네 경연 프로그램에서 당당하게 탑10에 이름을 올린 분이죠. 곽지은 씨의 못생기게 만들어주세요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예뻐서 미안하다고 제발 못생기게 만들어달라는, 정말 확 꽂히는 노랫말인데요. 혹시 이 자리에서도 나도 제발 못생겼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어요? 그래요, 우리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은 서로 하지 않기로 해요. 네, 뭐 서로 그러면 기분 상하니까. 예. 자, 이렇게 재미나고 재미난 노래들은 어디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고요? 딩동댕. 그렇습니다, 더트롯 보라고에 착착착 보관돼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은 물론 내 가수의 새로 직캠, 따끈따끈한 퇴근길까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가득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꾹,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꾹, 꾹, 꾹. 자, 이제 모두가 궁금한 상위권 차트를 만나봅니다. 함께 하시죠. 10위에서 4위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강혜연 씨를 보면요, 자꾸 다음 의상이 궁금해집니다. 지난번엔 파워 숄더를 선보이시더니 오늘은 꽃 나팔 바지에 테슬 벨트, 분홍 모자까지 레트로 패션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은 뭘 한번 입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혜연 씨가? 뭐든지 다 예뻐요. 저는요, 아주 뭐 귀여운 옛날 캐릭터 예상해 봅니다. 아주 완벽하게 변신한 강혜연 씨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스타일링부터 무대 매너까지 완벽 그 자체인 두 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굿바이 싱글을 선언한 설아윤 씨, 그리고 신곡 첫 무대를 선보이는 나태주 씨의 무대까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멋진 용이 된 나태주 씨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 나태주 씨가 남자로 보이시죠? 네, 진짜 남자로 보이시죠? 네, 제가 이렇게 또 깨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씨, 얼른 들어가세요, 이제. 남자로 봐줘요랑 용됐구나로 올 여름을 아주 나태주의 시간으로 만들어보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봄의 끝, 여름의 시작에서 함께하는 더트로쇼. 이제 딱 두 분의 무대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감성과 열정의 크로스오버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스케일에 담은 폭넓은 감성, 양지은 씨의 천리여행 만나보시고요. 아, 맞다. 내일이 양지은 씨 데뷔 3주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더 큰 소리로 박수! 축하드립니다, 양지은 씨.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 후보 중에 한 분이 선보이는 열정 스테이지까지 쭉 같이 한번 달려 보시죠! 더트로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더트로쇼, 이제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마감한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5월 둘째 주 이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지난 4월 1위의 영광을 안았던 손태진 씨가 당신의 카톡 사진으로 1위를 재탈환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음악방송에서 트롯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이찬원 씨가 더트롯쇼에서도 1위에 오를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김희재의 꽃마리가 우야노에 이어서 두 번째 1위 곡을 탄생시킬 것인지, 모두가 궁금한
최종 결과를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및 시청자 선호도 점수입니다. 다음은 방송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실시된 앱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5월 둘째 주 1위의 주인공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희랑별 가족 여러분, 희랑별 가족 여러분, 이 트로피의 모든 영광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저한테는 예쁜 색이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주황 물결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늘 주황 불빛을 보면 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옆에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요. 우리 어제 하루 못 봤는데 어제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만나니까 되게 좋았어요. 오늘 뭐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희랑별도 또 많이 온 것 같고 뭔가 되게 든든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꽃말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곡 주신 우리 임강현 작곡가님 보고 계실 텐데 우야노에 이어서 꽃말이도 좋은 곡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고요. 아 그리고 그 저희 그 윤 교수님이라고 저희 그 스승님이 계신데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수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교육을 해주신 참 감사한 분인데요. 우리 윤도근 교수님 보고 계시다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자가 잘 돼서 좋아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희랑별 감사하고 우리 더트로쇼 가족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트로쇼 사랑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한 더트로쇼 여러분과 따뜻한 5월의 밤을 함께 했는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 중에 85%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일어났으면 하는 일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더트로쇼 MC 김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아무리 애원해봐도 안 돼 어차피 이 밤이 새고 나면 우린 만날 수 없잖아 안 되는 걸 알면서 잡은 손 놓지 못하고 이렇게 눈물만 흘리는 건 내가 아파 복 같아서 보고 가는 사람들 속에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바보같이 울컥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요즘 너무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막 뮤지컬 연습도 너무 재밌고 프로그램도 우리 여러분 아시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한테 감사했던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순간이 되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우리 또 22세 있는 아이를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